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 이어 민주당 지도부도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경제 비상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혼자 힘으로는 경제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톱다운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 패싱 논란에 격식이 아닌 민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정책 위주의 정치를 하는 걸 출발하겠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모든 그런 제안이라든가 생각의 전환을 환영합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가 확정된 후 검토할 일이란 겁니다. 지난 4월 첫 영수회담 후 대통령실은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고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 민생을 방치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여야 정책위 의장은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는 이견이 여전했지만 취약계층의 전기료 감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부활학법 입법에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최혜병 특검법 재발의 같은 야당의 단독 입법과 거부권이 반복되는 대치 상황은 영수회담 성사를 가로막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